초든 게 되게 특이하다. 약간 핑크 뮬리 같은 느낌이야. 어, 그래도 뮬리 되게 많잖아. 맞아, 맞아. 무슨 열매 같지? 뭔가 통통한 거. 뭐 이런 것도 있네. 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 문화원 리포터 유키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일본 문화원에 있는 오하랴류 이케바나 전시회에 나와봤는데요. 혹시 이케바나에 대해 다 잘 아시나요? 아니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일본에 가서 문화 체험으로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만든 거랑 퀄리티가 되게 남달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희정 씨가 만든 이케바나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네. 혜연 씨, 오하랴류, 오늘 전시인 오하랴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저는 사실 이케바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오하랴류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도 굉장히 무술처럼 센 이미지를 느꼈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되게 가을과 겨울을 이겨낸 그런 굳건한 꽃들과 나뭇가지가 예쁘게 전시가 돼 있어서 굉장히 내공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도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은 그런 내공이 보이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민원 씨,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꽃은 어떻게 되실까요? 전 솔직히 딱 좋아하는 꽃이 딱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모든 꽃들이 다 이뻐 보여가지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꽃을 하나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시회 저희 한번 둘러보고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부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부장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하랴류라는 이류파의 서울 지부를 이끌고 있는 정은숙 오하랴 지부장입니다. 반갑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집에서 흔히 네. 보는 게 유러피안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이케바나가 갖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일본 꽃꽂이는 우선 유럽 꽃꽂이와 가장 상반된 차이라면은 유럽식 꽃꽂이는 채우는 꽃꽂이, 플로럴 폼에 많이 넣어서 채우는 꽃꽂이라고 한다면은 이케바나는 솎아내는 꽃이라서 마이너스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반대점은 플러스 꽃과 마이너스 꽃의 차이입니다. 네. 혹시 오하랴류라는 이름이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하랴류의 창시자이신 오하랴 문신 선생님. 에 대해 혹시 설명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네, 오하랴 선생님은 실제로 처음에 꽃을 접하셨던 분이 아니시고요.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셨는데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나중에 꽃을 전향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병꽂이가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 그 19세기 말 그 당시에 이제 서양꽃이 많이 유입되면서 서양꽃 중에 짧은 꽃이 많아요. 뭐 튤립이라든지 네. 그런 꽃을 병꽂이에 쓰기에는 너무 짧아서 물에 빠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했는데 기존에 배우던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짧은 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다른 걸 창시하겠다 해가지고 나오셔서 오하랴류를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네. 꽃병이 아니고 네. 그릇이 조금 네. 궁금합니다. 네. 그릇에 대한 꽃 그릇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짧은 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류를 창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은 도자기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수반, 입이 넓은 수반을 만드시면서 거기에다가 침봉을 넣고 꽃을 짧은 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모리바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리바나를 창시한 것이 근대 꽃꽂이의 길을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일본에 3대 유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케노보, 소오게치, 그리고 오하랴류가 네,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다른 꽃꽂이 유파와 다르게 네. 오하랴류가 갖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모리바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하랴류의 특징이라면 역시 스바늘 영화 꽃꽂이를 최초로 만들어낸 유파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병꽂이밖에 없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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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서울 지부가 일본으로부터 공인을 네. 받았다는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공인받은 서울 지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부는 지금 정식적으로 공인을 받기 전에 약 6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일본 꽃꽂이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러피안이 많이 인기가 많은 시기여서
과연 일본 꽃꽂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러피안이 피크를 찍으면서 약간 공석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틈새 시장으로 이케바나가 그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현재 많이 이제 회원들도 많이 생기시고 또 다른 유파들도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한국지배단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교육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지부에서 진행 중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커리큘럼은 되게 다양하고요. 저희는 다른 유파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병꽂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새로운 몰입 하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시대가 바뀌고 이제 생활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게 계속 창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신 것처럼 지금 새로 이게 친양식. 지금 현재 5대 이모토가 만들어낸 이제 새로운 양식인데요. 이렇듯 새로운 게 계속 가미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아서 본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엔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이번 전시회가 벌써 5회를 맞았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시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과연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 많은 의문도 들었었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도 일본 대사관 공공문화원 여러분들과 또 저희 회원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꽃을 보시면서 잠시라도 시름을 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또 이제 꽃을 보시면서 잠시라도 기분 전환 되신다면 저희들은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서울 지부장님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보문화원에서 오랜만에 문화 행사를 다시 연다고 하길래 참여해보았습니다. 오늘 전시회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평소에 공보문화원의 공지사항을 잘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른 행사가 없다가 간만에 새로운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참여를 반드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케바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그 묵는 숙소나 그런 곳에 한 번씩 그런 것을 관람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전시회 짧게 보셨겠지만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소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꽃꽂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평범한 화분 위에 꽃이 있는 그런 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 있는 꽃꽂이들은 상당히 입체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오하라류 이케바나 전시회에 나왔는데요. 네, 오늘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봄이 먼저 찾아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꽃과 나무로 전시되어 있는 아름다운 오하라류 이케바나를 보면서 정말 마음까지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하라류라는 건 조금은 생소한 꽃꽂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러피안 스타일과 많이 다른 오하라류를 보면서 이런 스타일의 꽃꽂이도 있구나 라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희정씨?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봤는데 지나가면서도 다 향기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마스크를 뚫고서도 그래서 이것만큼 다 너무 다양한 꽃들도 많고 되게 각각 작품들마다 다 매력이 강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상이 어떠셨나요, 민호 씨? 네, 저는 이제 봄철에 산에 가서 이제 산책하는 기분이었어요. 꽃들 냄새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꽃들이 달록달록해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꽃들도 다 아까 냄새를 살짝 맡아봤는데
냄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코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코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전시회 나와봤습니다. 내년 전시회는 정말 봄이 찾아와서 오프라인에서 모든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리포터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